갑시다. 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시작이 되셨네요. 예. 야, 벌써 개업 1주년이에요? 예. 아닌가? 맞죠? 예. 야, 맞지. 그치. 자, 1주년 됐는데. 딱 30년만 갑시다. 왜? 기왕 열고 찍찍 가야지. 아니면 나중에 그때 팔어. 잘 돼가지고. 어? 권리금 이빨 받고 그러면서. 어쨌든. 느낀 대로 살아봐요. 개업 1주년 축하드리면서. 예, 저희는 3분카레라는 팀이고요. 예. 아, 다양한 노래를 불러주려고 악보를 잔뜩 챙겨왔는데, 태블릿이 배터리가 돼가지고, 태블릿을 볼 수 없게 됐네요. 그래서 그냥 기억에, 머릿속에 가사가 남아있는 곡들만 불러보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큰 타임이 오는지가 불렀던 로사 아니야. 로사 아니야. 태양 먼저 할까? 태양이라는 노래 해볼게요. Love is so dangerous. Rosa라는 노래 들을게요.
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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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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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레를 먹고 싶어 오늘 양파는 넣지 않은 내 확실히 맛은 있는데 예아 뼈저런 날 불게 만들어 먹는 로사 난 사랑에 빠진 것 같아 하루에 몇 번씩 또 울게 되는지 예아 노래를 부르면 넌 볼 수 있을까 해서 노래 부르네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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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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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그때 머리가 아픈데 오늘도 노래 불러 사랑스레 너때 세상에 제가 많은 건 나도 잘 아는데 더 많이 쓰면 뭔가 될 것도 같은데 오늘도 기다려 너 집 앞에서 사랑을 말해 노래 부르면 됐어 노래를 부를게 바로 내 앞에서 진짜 이 노래 나랑 웃어 얘기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하루에 몇 번씩 또 울게 되는지 yeah. 노래를 부르면 너 볼 수 있을까 해서 노래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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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로사 내 사랑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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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로사 오오오 로사 내 눈에 반듯 파묻을까 봐 원하는 대로 와 my baby yeah 로사 내 사랑 로사 내 눈을 받는 마모들 봐봐 원하는 대로 I'm my baby yeah 사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아,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샀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좀 시간이 오버가 돼서 손님 더 들어오고 기다리고 좀 늦게 시작했지만 원래 저희 10시 시작이라고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9시까지 자다 왔어요. 그래서 목에서 소리가 나올까라는 게 되게 의문이었는데 아, 술을 부으니까 조금씩 나오네. 그래서 술 한 잔 좀 더 붓고 가겠습니다. 참 기름을 부어야지 부풀러 가는 거니까. 예. 술 마시니까 저희도 편하게 마시면서 할게요. 그 와중에 짠을 자 레게 스타일 노래 두 개 했으니까 조금 다른 장르의 곡을 하나 들고 가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요. 볼 때마다 항상 부르는 것 같지만 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원래 이문세 씨가 불러서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이영훈 씨가 쓴 곡이에요. 이문세의 투만 히트곡을 쓴. 근데 그 양반을 이문세한테 누가 소개를 해줬냐면 신촌블루의 어미너 씨가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신촌블루스 라이브 앨범을 들으면 빗속에서를 김현식 씨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문세 씨가 불러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노래가 김현식 씨 노래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곡이에요. 빗속에서 들을게요. 갑시다. 리액션 많았거든. 아니 괜찮아. 됐어요.
기다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온종일 비 맞으며 그대 모습 생각해 또 나야 나의 맘 이렇게 빛 속에 난 떠들고 때리는 눈물을 갖다 갖추나요 그대는 두꺼운 눈물을 빛나리는 거리에서 그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멜로디요 샌드위치를 정해온 거 없어서 쭉 편안하게 한 잔 마시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술씨 가 술씨 G키야 A마이너 B마이너 CD 누가 할지 중간에 다음 노래는 예 제가 이제 카야라는 리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팀은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있는 팀이 레게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삼문카라는 팀이고 엄마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왜 항상 노래 내가 열심히 내 칭찬을 내가 다 받는 거죠? 이래서 누나는 얼굴로 하는 거예요. 살도 빼고 머리도 심고 그래야지. 아니 노래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항상 칭찬을 내가 다 들어요.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여자가 얘기해야 되는 거네. 이게 의미가 없다고 이게. 내가 노래 열심히 부르고 해. 칭찬은 얘가 먹어. 아니 나 때문에 쓴다고 얘한테 칭찬해 주죠. 뭐 얘도 열심히 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뭐 저희 팀원이 칭찬을 받는 거니까 괜찮고 예. 그래서 이 잘생긴 남자가 있는 삼카라는 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팀은 이제
보이스코리아 시즌 1에 나왔던 서혁 씨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예. 그 사람하고 둘이서 취미인간이라는 팀을 하고 있는데, 다음 곡은 이제 5월 1일에 취미인간이라는 팀에서 발매를 한 곡입니다. 네. 제목은 순시라는 곡이에요. 순시가 몇 시냐면, 저녁 7시부터 9시 순시니까 사실 순시 지났는데, 이 곡을 술을 먹다가, 아, 노래를 쓸까 하다가 술 먹다가 생각나는 시절에 대한 가사를 써서 순시라는 블루스의 느낌의 곡을 썼습니다. 예. 음원 사이트에 가서 취미인간의 순시라고 지금 들으실 수 있는데, 제 버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혁신이라는 뮤지션이 부른 버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카지노에 출연한 배우 이성원 씨라고 계세요. 카지노 보셨으면, 이름은 몰라서 아마 얼굴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여기 왔다가 제가 사진도 붙어 사인도 해놨거든요. 이분의 새 버전을 들을 텐데, 오늘은 저밖에 없으니까 카의 순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음원 사이트 한번 찾아봐 드렸어요. 가겠습니다. 지금 약간 마우스 치기 중이야. 차가운 밤공기 한 모금 따뜻한 술 한 잔 생각이 나 슬슬 술 한 잔 내 맘을 적신 지난 날이 떠올라 슬픈 밤 꿈에 그 사이에 비친 너와 내가 함께 있는데 함께 울고 함께 웃던 너는 지금 어디쯤인지 행복했던 꼽씹어서 생각해보니 밀려온 듯 아픔들이 내 마음을 쳐미네 열심히 아까 따라 부르시는데 네. 그 노래 하겠습니다. 그 노래
네? 레게. 저 레게 좋아해요, 되게. 미안해. 되게 많은 곡을 악보를 담았는데 태블릿이 나가서 가사를 못 외워서 못 부르는 게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게에서 울렸던 노래 중에 아, 이 친구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까? 도대체 또 이 형이 뭘 하냐고 그럴까? 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히트했던 곡이 같아요. 92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92년도였나? 지금 고인이 되신 임종환 씨의 그냥 걸었어. 그냥 CD-C라고 이렇게 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갈게요. 아시면 너무 크게 부르면 미원 들어오니까 조그맣게 같이 따라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소리를 내면 저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왜? 뭐해? 이제서 어떻게 찾았어? 자, 갑니다.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또 애들인데 하면 이게 모르더라고요. 너무 옛날 곡이라서. 네, 저 되게 좋아. 아, 우리도 되게 젊지만. 다음 노래도 레게 스타일 곡을 하나 할까 합니다. 자, 임종원 씨가 우리나라 이걸로 씹어 먹을 때 빌보드 차트에서 이 노래가 이 곡으로 씹어 먹었어요. 유비폴이라는 레게 밴드가 7주간 빌보드에서 1위를 했던 곡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할 거야 정말? 아, 저희가 밴드가 휴업을 한 지가 좀 됐었는데 예, 이 친구가 보컬로 전향을 해서 예, 이게 겉만하다 보니까 야 씨발 나도 주인공이 하고 싶어 어 욕을 했네 죄송합니다 삐 예. 나도 주인공이 하고 싶어 해서 이제 보컬로 전향을 해서 예, 좀 이따가 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좀 이따가 번외편 2부에서는 보컬 레이가 공연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야 이제 뿌렸으니까 넌 무조건 하게 돼 있어 안 하고 도망가면 넌 나쁜 놈이야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본론으로 샤론 스톤이 주연했던 영화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제가 19금이라고 아 그것도 다 19금이었나? 하여간에 아 봤을 거예요 사실은 네. 샤론 스톤이 주연했던 영화 주제가로도 쓰였던 곡으로 알아요 원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노래를 영국 레게 밴드인 유비폴이라는 팀이 리메이크해서 또 한 번 되게 유명해진 곡입니다 예 저는 처음에 레게가 백인의 음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 노래를 접하고 어 되게 좋다. 근데 백인 아저씨들만 노래 부르니까 아 레게는 백인 음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흑인 노예들의 음악이더라고요. 네? 유비폴이가 불렀던 뭐지? 아 뭐 기억? 걘 벌리는 거. 그래 맞아. 갑자기 제목이 생각 이럴 때가 있어. 나이 먹었나 봐. 그냥 그거 들려드릴게요.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분의 Can't Help. 에휴, 그거예요. 아, 이상하네, 오늘. 자, 다음 곡도 레게 스타일의 노래를 할까 합니다. 예, 근데 저희 노래도 하나씩은 좀 부르고 싶어서, 예, 저희가 저희 곡을 써서 앨범을 계속 발매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이번에 부를 곡은 저희가 3월 20일 날, 뭔지 알죠? 예. 발매를 한 삼분카레라는 팀이에요, 저희 팀은. 예. 삼분카레라는 팀이고, 예. 윈도마가는 팀 아니고, 예. 아무튼 삼분카레라는 팀으로 발매한 바로 나라는 곡입니다. 예. 요거는 음원 사이트에 가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아, 아니면, 자, 나는 음원 플랫폼을 쓰고 있지 않다. 유튜브에 그냥 카야 레게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와요.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음악들을 뭐 뮤직비디오도 보실 수 있고 음원들도 들으시고 저희가 하는 커버곡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핸드폰에 유튜브에 눌러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바로 나들려볼게요. 이 길의 끝에서 넌 날 반겨주겠지. 그 빛의 시작에서 넌 웃고 있겠지. 나는 너, 너는 나, 바로 나. 기나긴 어둠에 더 너를 지나 여기까지 왔지만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어둠에 밀린 속 숲으로 외쳐 여기까지 왔지만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이곳을 지나서 계속해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세상이 있어. Yeah. 어둠의 끝에서 넌 날 기다리겠지. 이 길의 끝에서 넌 날 반겨주겠지. 그 빛의 시작에서 너 웃고 있겠지. 나는 너, 너는 나, 바로 나. 어둠의 끝에서 넌 날 기다리겠지. 이 길의 끝에서 넌 날 반겨주겠지. 그 빛의 시작에서 너 웃고 있겠지. 나는 너, 너는 나, 바로 나. 그렇죠?
공연이 한 30분 공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날이 나니까 또 과하고 돌아요.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볼까 합니다. 일단 기름을 부어야 차 불러가니까 자 기름 좀 들이부읍시다. 예,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아, 그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미친 듯이 마셔가잖아요. 사실 저 제목 제가 지었어요. 미친 듯이 드시고. 아니 느낌대로 살아봐서 미친 듯이 마셔야지. 예. 오늘만 미친 듯이 드시면은 가게 망합니다. 다음에도 와도 많이 드십시오. 그래 저희가 30년 가고 가게 권리금 받아서 비싸게 팔아서 잘 살죠, 그죠? 예. 다음 곡은 강산우 씨 곡을 하나 해볼게요. 예,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굉장히 싫어하는 곡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되게 멋있게 보이는 곡이긴 한데 이 친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컬을 전혀 했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해서 손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지금. 괜찮겠어? 좋아요. 아니, 지금 아, 이분이 노래하진 않습니다. 이분은 이 노래를 소화 못해요. 그래서 싫어요. 아, 싫어요? 제가 못합니다. 도대체 나는 열심히 노래하는데 왜 얘가 자꾸 박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팀이니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걱정하지 마세요. 시킬 거예요. 자, 좀 이따가 시킬 거니까. 자, 그러면 강산우 씨 1집 앨범 중에 원래 돈이라는 경음악 곡이 있었어요. 경음, 옛날에 경음악이라고 그랬지. 경음악. 그건 성적이 안 돼. 경음악이라고. 그 뭐야. 그니까, 음악만 나오는 곡도 경음악이라고 했잖아, 연주곡. 근데 그게 왜냐면, 사실 가사가 심의에 걸려가지고, 1집에서 가사를 못 붙여서 나왔던 곡인데, 20대쯤에 아마 심의가 풀렸었나 보죠. 문제라는 제목으로 해서 발매가 됐던 곡입니다. 강산의 2집에 있는 문제라는 노래. 돈 타령이다.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멜로디한테 한번 몰아줘 보자고요. 다음 곡도 멜로디 형이 빛나는 곡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 멜로디 형이 싫어하는 곡입니다. 왜냐면 힘들거든요. 근데 박수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박수를 먹으면 또 나오잖아, 그지? 각 잘 잡아보세요. 예, 뭔가 마음가짐 달린 거 되게 힘든 곡이에요, 지금. 됐어? 이 친구가 가장 제가 하면 싫어하는 곡이 두 곡인데 방금 전에 한 곡을 한 거고요. 예, 또 그 다음 곡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연주할 때 힘들어요, 이 친구가. 근데 멜로디는 되게 멋있는 곡이라 노래를 불렀어요. 자, 이 곡은 강상희 씨한테 되게 영향을 줬던 뮤지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서우영이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예, 되게 많이 알려진 뮤지션은 아닌데 되게 좋은 곡들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서우영이 불렀던 기분 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갑시다. 그러놓고 해도 많이 놀라울까
내 아아 예예 자유롭게 자유롭게 모든 것을 갖고 힘내지요 내 아아 예아 자유롭게 자유롭게 내 모든 기분을 갖고 가슴 터지도록 잠시 잊어보자 예 제가 혼났네요. 예, 기분 내는 노래였고요. 아, 왜 자꾸 마이크를 차 노래를 하는데 힘들게. 얘를 괴롭히는데 제가 괴롭고 있네요. 예. 모르는 노래지만 되게 신나죠. 원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은 곡입니다. 자, 또 달렸으니까 약간 좀 내려가 있는 곡을 좀 하나 해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내려간 곡. 하, 힘드네. 서른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포크맛으로 할 거야. 우리 많이 갑시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잡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아무것도 찾지
가사가 앞뒤가 너무 헷갈려요. 예, 네, 그래서 어이 감사합니다. 아, 어 이건 뭐야? 노동은 내가 한데 왜 얘가 받아? 하지만 모든 노동의 자산은 공동자산이라는 거 저희 공산주의예요. 무대에서 받는 돈은 모두 공용이야. 자, 내가 너 혼자 먹어라 이 자식아. 자, 다음 곡은. 다시 원래 저희 팀의 본질이 레게 스타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레게 뮤지션의 노래일 겁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게 곡일 거고요. 모든 레게를 좋아하는 뮤지션들은 이분의 노래를 꼭 불러요. 마말리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No More Cry 부를게요.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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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s gonna be alright.마지막 곡으로 저희 노래 좀 끝을 내고 싶어서 예, 네. 마지막 곡은 2021년에 제 이름을 발명했고요. 제가 카야라는 활동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가수 카야 치시면 앨범들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때가 한창 코로나 때였을 거예요. 그죠? 예, 그때 다들 막 힘들었고 힘들고 일도 안 되고 막 그럴 때인데 정말 제 속기도 좀 되게 잘 되고 있었어요. 아주 행복하게 너무 바쁘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좀 쉬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쉬어가고 싶은 마음에 이 곡을 20분 만에 쓴 곡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상하게 제일 곡 만들고 막 빡빡빡 쓴 곡이 이 곡이 저한테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는 곡이기도 해요. 잠깐만 한 모금만 먹고 갈게요. 기름 먹을 때가 있는데 깜빡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마실게요. 그래서 이 곡을 21년에 너무너무 바쁜데 너무너무 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져서 약간 그런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쓴 곡입니다. 제목은 느리게 걷자이고요. 그냥 느리게 걷자 검색하시면 장기하 노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카야의 느리게 걷자를 검색하시면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어쿠스틱 하지만 또 앨범 버전은 풀세션 버니까 또 맛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찾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느리게 걷자 들려드리고 1부 공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가 해줬으니까 2부 때는 솔로 공연이 될 거예요 아마. 어? 뭐 도와 SS를 치고 와줄게. 자, 1부 마지막 느리게 걷자 들려드리고 예,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분카리였습니다. 느리게 걷자 들어갈게요. 그렇게 여름은 지나갔네.
해 빨리 뛰어왔더니 옷에 빛깔 난 우리가 흐르 지나쳐버렸네. 그래서 가을은 가버렸네. 너무 빨리 달려왔더니 새하얀 세상이며 우리 지나가버렸네. 이렇게 겨울은 지나갔네. 지금도 길이 묻진 않았네. 아주 잠시 쉬어가도 좋지. 조금 늦으면 또 어때.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 느리게 걷자 느리게 걷자. 너무 빨리 뛰어가다 가는 모든 걸 그냥 다 지나칠 테니 느리게 걷자 느리게 걷자. 아마 보며 달려가다 가는 모든 걸 그냥 다 지나칠 테니까. 햇살을 즐겨봐. 다른 옷에 단풍을 둘러봐. 하얀 겨울의 세상을 뛰어가. 느리게 걷자 느리게 걷자. 너무 빨리 뛰어가다 가는 지나칠 테니 뛰게 걷자 뛰게 걷자. 아마 보며 달려가다 가는 모든 걸 그냥 다 지나칠 테니까. 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예.